유무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? 유무가 이걸 러블리 할까? 유무 머리에 이거 한번 써봐. 이거 봐. 안녕. 안녕하세요. 러블리 웨이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해줄 물건은 뭐냐면 바로 스윙토이입니다. 짜잔! 와우. 형태는 두 개예요. 하나는 타원형, 하나는 스틱형. 좀 기괴하지만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있는 수달인지 해달인지 모를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. 그리고 이 스틱형과 타원형의 장단점 뭐가 있냐면은 맨날 왜 그래? 아프지? 제가 원래 스틱형만 사용해봤는데요. 애기들 손이 고사리 손이에요, 아주. 이거를 막 이렇게 잡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근데 타원형 같은 경우는 팔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던지고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점점 가라앉는 게 가속이 돼요. 그래서 가라앉기 전에 빨리 잡아오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다 가라앉혀요. 그래서 수영장에 막 이렇게 놔요. 지그재그로 놓고 수영해서 이거를 다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. 똑같은 위치에다가 놓고 나는 오늘은 한 개를 잡아왔어. 다음날 나 오늘은 두 개를 잡아왔어.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소소한 성취감 혹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전 맨날 성취감을 강조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.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속에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막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물속에 이게 있네? 그럼 나 이거를 좀 집어봐야겠다. 아니면 나 이거 물속에서 봐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흥미를 느끼면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공포증이나 아니면 수영을 바로 시작하는 게 조금 부담되는 분들은 이런 스윙토이로 같이 시작해주시면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. 애들이 자꾸 이거 갖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안에 물이 차있다가 빼면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쉬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밑에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마치 샤워기처럼 나와서 뭐 애기들 목욕할 때 갖고 노는 것도 좋아요. 그럼 목욕할 때 이걸 가지고 놀아 먼저. 현진아 이거 물속에서 갖고 노는 거야 하고 먼저 갖고 놀면 이게 머릿속에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. 이거는 물속에서 노는 장난감.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면서 물에 적응을 시켜 나가고 나중에 물속에 정말 수영장에 가서 내가 항상 봤던 거를 가지고 노는 거니까 조금 더 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겠죠. 저는 두 개에 한 50불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찍어왔어요. 같이 볼까요? 할 수 있겠어? 오케이, 좋아. 오늘 이렇게 스윙토이를 소개해드렸고요. 물을 즐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. 아직 물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냥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재밌는 이런 수영 장난감으로 시작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용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